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장관 강경화입니다. 저는 인류의 진정한 연대를 가능케 하는 매개로 문화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대면 교류를 어렵게 했지만 이를 계기로 빠르게 확대된 온라인 공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동시적인 교감이 가능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은 방구석 콘서트로 서로를 위로했고 음악가들은 무료로 공연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술관들은 소장 작품을 기꺼이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VR, Virtual Reality 기술을 접목하여 전시회에 목마른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우리는 76만 명의 관객이 모인 BTS의 온라인 콘서트에서 인종, 종교, 성별과 관계없이 교류와 공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경험은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와 무관하게 사람의, 인류의 본질적인 부분에 호소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을 본질로 하는 문화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경험의 기회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우리는 새로운 문화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문화적 경험이 사람들 간 교류와 공감을 확대시키고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희망을 갖게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게 바로 BTS랑 뭐 네. 기생충이겠죠? 네. 근데 이제 어려운 시기 왔죠? 그런 일이 왔으니까 뭐 혐오와 갈등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아직 있고 문화가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역할, 그 역할이 뭘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뭐 기생충 또 BTS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암이라고 자부는 못하지만 BTS 팬입니다. 그 기생충 그 봉준호 감독이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러분들이 한 줄의 자막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정말 즐길 수 있는 이 영화 작품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 한 줄의 자막이라는 게 결국 그게 언어의 장벽이고 문화의 장벽이거든요. 근데 기생충은 그거를 굉장히 잘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제가 외국 팬들한테 왜 이렇게 반응이 좋을까 해서 제가 영어로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어 번역을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우리 학교 문서 위주 아까 뭐 이런 거 없나?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그 집 사모님이 뭐랄까. 이 세계 시민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짜파구리까지 번역 잘했더라고요. 너무 잘했어요. 램덩. 그 제시카 송 있잖아요. 네. 아, 제시카 왜 돈 달리노이시카고. 저는 마지막 부분이 약해요. 제시카 왜 돈 달리노이시카고 그리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니사촌. 아, 근데 야, 이걸 외워? 약간데 외국인들이 막 엄청 빨리 하는 거예요. 제시카 일리노이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니사촌. 그리고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지금 BTS의 히트도 그 가사 내용이 정말 전 세계 그 젊은이들한테 어필이 되는 가사 내용도 그렇고 뭐 리듬이나 춤도 그렇고요. 저의 동료들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함께 토닥이며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좁은 방 아니었지만 나와 우리의 세계는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악기와 스마트폰 그리고 팬들이 그 세상 안에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상품은 그 속성상 국경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국경을 넘어서 뿐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어필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문화가 갖고 있는 그 힘, 정말 세계 시민,
음악으로서 이렇게 모두를 엮는 그 힘, 이 정말 저 아주 저 희망을 갖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박혜상입니다. 와우. 너무 미인이시다. 2020년은 제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였습니다. 바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데뷔 무대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너무 좌절되셨을 것 같아요. 네, 성악가들한테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는 세계 최고의 성악가들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무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네. 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의 프로그램들은 보통 3, 4년 전부터 기획에 들어갔기 와, 때문에 진짜. 저 역시 지난 3년 반 동안 이 무대 하나를 위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뉴욕에 코로나가 확산되던 지난 5월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Oh, no. Oh. 메트로폴리탄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공연이 모두 취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Oh, 절망적이다. 차라리 제가 잘 못한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면 받아들였을 텐데 코로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그동안 힘들어도 잘 견뎌보자 하고서 버텨오던 그 마음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엄청 우셨겠어요. 안 그래도 다른 예정이 있던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었던 터라 쌓여왔던 서러움에 네.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온라인 방청객 한 분이 거의 올림픽 수준으로 준비를 하신 건데 그쵸. 올림픽이 취소된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네. 처음 제가 이제 오페라 두 작품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하나는 헨젤과 그레텔, 하나는 본조반니. 첫 번째 헨젤과 그레텔이 취소됐을 때는 금방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제가 혼자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오케이가 됐는데 두 번째 본조반니까지 취소가 됐다고 했을 때는 숨기지 못하는 그 서러움에 눈물이 많이 흐르긴 했습니다. 지금도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당시 뉴욕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극장이 모두 폐쇄되었고 맞아요. 또 모든 공연이 취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대부분의 극장이 사립으로 운영되는 뉴욕과는 달리 독일이나 유럽 극장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연이 계속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뮌헨 바이리쉐 극장에서 세계 초연 월드 투어를 위한 리허설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며칠 앞두고 독일 전역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셧다운 조치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공연은 자연스럽게 취소가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뮤지션들이 인류의 위기에서 설 자리를 잃고 고뇌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그런 것이었나. 나는 이 시대에 왜 예술을 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끼리 많이 오고 갔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고 해요. 바로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에게만 러브콜을 한다는 독일의 클래식 음반 회사 도이체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으셨다고요. 엄청난 일이죠. 감사합니다. 그 7월에 음반 녹음은 사실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저에게 너무나도 꿈만 같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면서 코로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녹음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마조마해. 우리가 다시 조마해요? 왜요? 또? 안 돼. 그런데 6월에 독일의 방역 지침이 새롭게 바뀌면서
그 많은 오케스트라가 전 인원이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녹음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써 올해 안에 앨범을 내기가 힘들겠구나. 또다시 마음을 비워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됐습니다. 어떡해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비엔나는 아직 그 당시에 방역 지침이 독일만큼 엄격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다행히 마침 예정된 공연이 취소됨으로써 비엔나 심포니카 오케스트라와 인연이 되어서 급하게 날짜를 잡고 일주일 만에 달려가서 무사히 녹음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베뉴도 달라졌고 날짜도 갑자기 땡겨져서 급하게 서두르긴 했지만 또 그 덕분에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앨범을 발매한 첫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소름 돋는다. 이게 무슨 뒤에서 막 병균들이 막 쫓아오는데 그걸 막 피해가면서 본인이 하는 일을 딱 하고. 야, 그것도 최초예요, 최초. 그러니까. 의상 때문에 약간 방역 전문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메딕 같기도 하고, 메딕. 이겨내는 방역 전문가. 네. 위기의 시간에서 저와 제 동료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부단히 고민해왔습니다. 요즘 주변 아티스트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많은 뮤지션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관객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중 지난 9월 뮌헨에서 작은 극장에서 본 오페라 마술피리가 저는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미뉴에트 같은 춤을 신체 접촉이 없는 고전춤으로 대체하였고 심지어 접촉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했던 연기조차도 단지 눈빛만으로 긴장감을 만들어냈죠. 와, 그게 보여요? 말하자면 코로나 버전의 오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작이 간소화되니까 음악 자체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 때문에 선택한 차선책이었지만 음악의 본질에 한 발 더 다가간 거죠. 이런 시도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해온 공연 예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이렇게 예술가들은 절망감 속에서도 이런 시도들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리도 다시 음악으로 일어서려 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걸까요? 많은 고민들 속에 저는 독일 드레스덴에 위치한 오페라 하우스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1841년 개장한 젠퍼 오페라 극장은 20여 년 후 큰 화재를 겪게 됩니다. 다행히 당시 주민들의 재개장을 요구하는 청원 덕분에 극장은 본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영국과 미국의 폭격으로 또다시 불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에도 극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극장을 다시 열기 위해 모금 캠페인까지 벌였고요. 40여 년 후. 와, 새 거 같아. 우와. 초기의 설계를 그대로 복원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장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그런 극장이네요.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되살려낸 극장. 저도 못 가봤는데 여기 맥주 광고에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독일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장소죠. 그렇구나. 모든 것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에서 사람들은 왜 극장부터 재건하려고 한 걸까요?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사람들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생존이 걸린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구원할 수 있는 것 또한 음악이라고 우리 뮤지션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무대를 준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노래하는, 마음에 닿을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것. 그것이 제가 예술가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다 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금술사 아시죠? 그럼요.
연금술사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소설가 파울로 코엘류는 얼마 전 SNS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나의 아저씨 16부작을 완주를 했다고 하면서 극찬을 올렸는데요. Flawless description of human condition. 인간 심리를 완벽히 묘사한 작품이다 라고 올렸어요. 정말 코엘료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 이것이야말로 코로나에 빠진 인류를 구하는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 합니다. 아, 저 이분 성함 듣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나오세요? 누구실까요? 누가 나오세요? 한국인이 사랑하고 또 한국을 사랑하는 소설가 바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빌보드 칼럼니스트 제프 벤자민입니다. 와. 여기 제대로서 보였네요. 와. 안녕하세요. Oh, it's my honor. Thanks so much for talking with me. Je vais très bien, merci. Bernard, I heard about the second lockdown in France and I'm worried. Are you doing okay? Alors, moi j'ai déjà eu le Covid au tout début du premier confinement. Bernard, I heard about the second lockdown in France and I'm worried. Are you doing okay? Alors, moi j'ai déjà eu le Covid au tout début du premier confinement. En fait, ça ne m'a pas fait grand-chose dans la mesure où je pense j'ai un système immunitaire qui est suffisamment puissant. Wow. 아니, 코로나 걸린 분이 저기 안 돼요. 걸리면 안 돼요. 저 코로나에 걸렸다가 자가 면역으로 그럼 완치된 건지 작가님께서 코로나를 완치할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Je crois que la meilleure manière de lutter contre le Covid, c'est déjà d'avoir un corps solide, c'est-à-dire faire de la prévention. Et au fur et à mesure qu'on parle que le danger augmente et qu'il y a une menace qui augmente, je fais de plus en plus de sport. 무엇보다도 그래 중요한 거는 그래도 평소에 몸 관리를 건강 관리를 잘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습관. Bernard, thanks for the practical advice. 10 years ago, you wrote in your book *The Third Humanity* about the humans who've been thriving all along and then starting to face a crisis that's unprecedented. Did you know this? Je crois que l'humanité fonctionne par cycle. Si on regarde bien, toutes les générations précédentes ont eu des épidémies, notamment de peste. La dernière épidémie qui a fait beaucoup de ravages, c'est en 1918, ce qu'on a appelé chez nous la grippe espagnole, qui crée une sorte de remise en question de toute l'humanité. Donc à partir de là, quand j'écris Troisième Humanité, j'essaie de réfléchir comment il pourrait y arriver de nouvelles adversités qui forcent l'humanité à muter. Parce qu'après tout, Troisième Humanité, ce que j'imaginais comme solution, c'est tout d'abord, un, on s'arrête et on réfléchit, mais ça, on y est en plein actuellement. Et deux, de cette réflexion, mes personnages en tiraient l'idée qu'il fallait aller vers la réduction de la consommation, la réduction de la population humaine et la réduction de manière générale de toute l'activité. On est rentré maintenant dans un cycle complètement fou de consommation et de destruction. Et de toute manière, ça doit s'arrêter. I'd like to ask both of you, could you share with us your own personal experiences where your life was affected by the ongoing pandemic? Là, moi, le premier confinement m'avait fait créer des Facebook Live, c'est-à-dire des moments où je présentais notamment mon spectacle d'hypnose avec mon harpiste pour montrer que je peux de chez moi, et en étant connecté à l'harpiste par Internet, proposer le même spectacle. Donc c'est comme si j'étais dans une salle de théâtre avec 100 000 personnes et ça c'est quelque chose de nouveau. Aujourd'hui, j'ai décidé de faire ce que j'appelle le cercle des fourmis où des artistes qui me semblent vraiment intéressants et en avance sur leur époque et proposer ça à ma petite communauté d'internautes qui peut se nourrir, d'où cette idée de cercle des fourmis, comme des fourmis qui ensemble produisent quelque chose de collectif selon cette règle de 1 plus 1 égale 3. En tout cas, il me semble que ces nouveaux outils que sont les plateformes et Internet vont permettre à tous les artistes de communiquer. 1 더하기 1, 3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미만의 원칙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공동체 의식?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빌보드 1위를 만들어낸 BTS의 아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미가. And personally, I've always been able to watch the power of music. In the 60s, during the Vietnam War, this was a time that, you know, America was very torn up about, you know, which way the world was going. And music was a really, really important way of protesting. And it created something like Woodstock, which became such an important, momentous, iconic, you know, music event. Another great example is World Aid, where music was able to come together. So many different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were able to come together and get so many donations. Have you, Bernard, witnessed the same kind of sense of community in this era of pandemic? Ensuite, tous les pays enfin, commencent à s'entraider. Il commence à y avoir, en Europe, on sait qu'il y a, des pays qui ont, au-delà des frontières, qui se sont transmis des malades. Donc j'ai l'impression que dans cette situation de grand stress, il y a une sorte de générosité et de coopération mondiale qui est en train de s'installer. Ça, ça me semble très positif.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to both of you. It was great having you both on our show. Oh, thank you. Bye. Thank you, Ai.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문화기획자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구원의 교수로 있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프랑스하고는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1993년에 10년간 유학하고 돌아와서 우리 국립극장에서 앙드로마크라는 작품을 올리면서 시작을 했고요. 30년 동안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면서 다세기도 힘들지만 하여튼 300편 이상의 공연하고 문화예술 사업들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한 2월에 기사에서 뵌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파브르 곤충기 할 때 네. 곤충학자 파브르, 그렇죠. 헬렌 켈러 그리고 화가 샤갈 등이 이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 훈장 타면 뭐 프랑스 갈 때 뭐 티켓이라도 할인을 해주든가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하여튼 뭐 없어요. 최고의 영예로 생각을 하고 네. 그 중에서도 저한테 특별히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고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이 공연을 꼽고 싶겠습니다. 보시죠. 네, 지금 보신 이 영상은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한불 상호교류회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파리 개막 공연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1호예요. 종묘제례악입니다. 종묘제례악. 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 왕실의 제사인데 지금까지도 종묘에서 5월 첫 번째 일요일 날 딱 한 번 합니다. 노래와 춤과 음악이 있는 그런 제례입니다. 왕실 문화의 결정체가 바로 이 한 편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끝까지 보기는
어렵죠. 저 높도 길기도 하고. 맞습니다. 본 사람도 적고.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느리고 재미없고 어렵다는 것 때문이죠. 근데 예상도 뛰어넘는 반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1,000명 정도 관객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끝나고 나서 완전히 한국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꼬레가 이 정도로 대단한 나라인지는 몰랐습니다. 꼬레. 오, 꼬레, 꼬레. 그 일을 하더라고요. 60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에 한국의 민족과 역사가 한국 예술을 지켜줬다. 존경의 찬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도 문화는 정말 다리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문화 간의 어떤 다리를 만들고 나라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지만 문화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저녁 광화문 광장이 붉은색 물결로 들썩였던 그때 2002년입니다. 대한민국 외치면서. 대한민국. 저게 벌써 20년 됐어요. 18년 됐네요. 네. 저 사진 어딘가에 저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다 저기 있지 않을까. 열기의 함성으로 전국을 메꾸던 그때가 사실은 IMF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던 그런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뭐 IMF 세대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있었잖아요. 사실 침체된 사회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줬던 전환적인 문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다고 치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 야구가 있더라. 메이저리그가 못 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이 한국 야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어라 했다고. 맞아요. 엘튼 존도 한번 그런 얘기했었대요. 그러니까 스포츠하고 문화, 즉 이제 예술이나 음악 특히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는 별로 없대요. 실제로 콜롬비아에 가시면은 메데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내전, 마약, 살인 등으로 악명이 높아가지고 심지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정부가 이 절망에 빠진 도시를 위기에서 극복하고 재건을 위해서 선택한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7년 동안 5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28개 정도의 문화 현장을 복원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 감소하게 됩니다. 살인율이. 예. 1991년 주민 10만 명당 381 건, 2017년에 이르러서는 23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야. 무기를 들고 있던 청년들이 붓을 들고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러시아 출신의 작가 드미트리 올로프라는 사람은 사회에서 겪는 여러 위기들을 5단계 붕괴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그 붕괴의 최종 단계가 문화 붕괴입니다. 문화가 붕괴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완벽하게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를 재건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당면했죠. 영국의 사진작가의 작품입니다. 다 창문에 걸터앉아서.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도시가 붕괴가 되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창문 프레임 너머로 사진으로 이렇게 담았죠. 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치 창 안에 갇혀있는 코로나 가족들에게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위안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 응원하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문화가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시켜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에서 공포를 얘기하고 불안을 얘기하고 절망을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또 무엇인가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연대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용기를 문화가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왜 문화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